여기 보시면 개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개체는 배란이 오지 않았고 이 개체는 지금 배란이 와 있는 상태예요. 배란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배를 이렇게 뒤집어 깠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란이 안 온 개체는 그냥 하얀 반면에 배란이 온 개체의 배를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시뻘겋게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란이 왔다는 거거든요. 메이팅을 시키면은 알이 생겨요. 배란을 유도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보통 쿨링을 많이 시키시는데 쿨링 시키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쿨링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배란이 오면은 붙이고. 쿨링 굳이 안 시켜도 배란이 오는 거예요? 네, 쿨링 같은 거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배란이 와서 메이팅을 붙이고 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산란할 곳을 잘 꾸며주셔야 돼요. 이제 이 통 같은 경우에는 락앤락 통인데 뭐 다이소 같은 데만 가도 이제 뭐 샘 꿈에 1,000원씩에 팔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사가지고 홀쏘로 구멍을 뚫든가 아니면 커터칼 가지고도 꽂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럼 사포질 해가지고 개체들 안 다치게 마모를 좀 시켜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에코어스라는 건데 저는 이제 바닥재는 보통 에코어스만 써요. 알통에 쓰는 바닥재를 질석도 많이 쓰고 사람들 펄라이트도 쓰고 에코어스도 많이 쓰는데 저는 에코만 쓰거든요. 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산란장을 꾸며줄 때 물에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완전히 꾹 짜가지고 물기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꾹 짜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두면 딱 되거든요. 그냥 이게 물기가 많을 경우에 애들이 알을 낳았을 때 물에 이제 알이 닿으면은 알이 썩어버려요. 교훈이... 배란 온 개체랑 이제 수컷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시는 분마다 틀린데 저는 이제 수컷을 갖다가 암컷 통에 집어 넣어줘요. 배란이 온 암컷 통에. 보통 메이팅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그냥 빼주셔도 되고요. 메이팅 시킬 때 보통 저는 한 3일 정도 합사를 시키고 이제 수컷을 빼고 경과를 봐요. 얘들은 이제 배란이 오고 수컷이랑 메이팅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배에 이제 동그랗게 누가 봐도 알이다 싶은 이제 흰색 원이 생겨요. 이제 그게 확인되면은 이제 넣어줄 필요가 없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그런 게 기미가 안 보인다 하면은 다시 한번 넣어주고요. 알은 얼마나 있다가 낳나요? 알은 보통 처음 메이팅하면 한 달 이내로 낳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개체마다 틀린 거라 언제 낳는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보통 그러면 암컷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메이팅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람마다 기준점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g이 넘어가면 보통 메이팅을 시키는 편이고요. 암컷 배를 확인했을 때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배란 원이 보이면 예. 이제 수컷이랑 합사를 시켜요. 이제 메이팅이 되고 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암컷 건강 상태 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보통은 알이 두 개씩 생기는데 하나씩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배를 뒤집어 보면은 알이 하나가 들어있는지 두 개가 들어있는지도 다 보여요. 암컷을 그러면 알을 네. 총 몇 개나 낳을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기준점을 이제 5차 산란까지를 얘기해요. 알 두 개씩 5차 산란 총 10개 이제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10개 정도? 네, 1년에 10개 정도 암컷 한 마리에. 그러면 레오파드 개코의 번식은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누구든지 뭐 신경만 쓴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모프의 레오파드 개코를 집에서 직접 생산해내실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매력 있는 종이네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또 레오파드 개코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많은 입양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레오파드 개코라는 종이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쉽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쉽게 생각하고 키우시는데 학생분들은 여건이 다 됐을 때 부모님께 제대로 허락을 받으시고 개체한테 진짜 정성을 다해서 키우실 수 있을 때 좀 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체들이 뭐 키우기 쉽다고 하지만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관리를 조금만 안 해줘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페라든가 뭐 다른 사육자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나서
그쵸,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을 키우기 전에 먼저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나몽이님과 함께하는 이 영상이 레게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나몽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